자, 오늘 뭐 내용을 내놨습니까? 예, 칭찬한 내용이 누구예요? 안회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이거 벌써 아신 분들 올 수가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글이죠? 네, 시작. 어지이 네, 뭐라고요? 타. 타. 예, 네, 무슨 타? 게으를 타. 기계라요. 예. 자, 여기 여자를, 여의 의미가 뭐 있죠? 예, 더불어, 함께, 예, 또 접속사도 되고, 준다도 되고, 뜻이 많죠? 예, 그러나 이제 맨 뒤에서는 무슨 의도사입니까? 종결로 조사죠. 문장 맨 마지막에 종결로 조사죠. 예. 원래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런 뭘까요? 그런 가여자입니다. 그런 가여자인데. 지금 무슨 요렇게 썼는데 옛날에 요렇게 썼어요. 더불어 보니까 그런 가여로 말입니다. 좋고요. 자, 뭐, 말씀을 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말씀해.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을 말씀해 줬다. 그걸 해줬을 적에 게으르지 않고 그걸 계란이 갈고 닦아서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인 것이다. 회. 이것도 성실을 뺐죠. 네. 가까운 사람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회인 것이다. 회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원래 문장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긍정문이 되거든. 종교조사 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놨죠. 이렇게. 좀 구조성 맞지 않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는 안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가준다. 그것이 뭔가는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공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그것을 했을까요? 도요. 도를 가르쳤다. 예를 가르쳤다. 얘를 가르쳤으면 항상 또 그게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악이 있죠? 예, 악을 가르쳤다. 또요? 덕을. 덕을 가르쳤다. 또 뭐 있을까요? 일을 말씀했다. 일은 대답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이걸 다 합쳤을 때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느냐? 제가 유치원부터 다 합쳤을 때 이것이 아닐까? 이가 아니라 이치, 논리죠. 세상 모든 것은 다 이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한자 공부를 할 적에, 이 글에도 다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뭡니까? 암이죠, 캔슬. 암이잖아요. 네. 왜 암이냐? 이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병질염이죠. 네. 네. 이 욕이 들어가면 항상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자, 병은 병인데 입이 셋이 있죠. 입 셋으로 산처럼 먹는 산은 입을 먹는데 산은 뭡니까? 덩치가요. 그럼요. 뭐 우리가 먹는 걸 적당히 해야지 먹는 걸 너무 심하게 하면 낙조병, 고혈압 뭐 먹는 데서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입 세 개로 산처럼 많이 먹는 데서 먹는 병입니다. 자, 입이 왜 하는데 셋이라고 했을까요? 입은 하나지만 세 가지를 먹는다는 거죠. 암을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자, 밥 먹는 입이 있겠죠? 예. 술 마시는 입이 있겠죠? 담배 피우는 입이 있겠죠? 밥을 무질서하게 먹으면 무슨 암입니까? 위암이죠.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간암이죠. 담배를 폐암이죠. 이게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산처럼만 적당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선조들이 이 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심어서 물려줘요. 근데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독할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우리밖에 없죠. 이제는 안타까운 거다. 어때요? 이게 쉽지 않은 글인데구만. 이렇게 이치로 하니까. 알아듣죠? 자, 그럼 이건 이치는 뭡니까? 이치가 통하잖아. 사람이 뭐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모르겠지롱.
하고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알게 된다. 우리가 이 교실에 처음 오셔서 어이구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세월이 가면서 하고 있잖아 진행되잖아요. 가고 가고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어딘가 깨닫게 돼. 뭘요? 이치를. 세상 모든 이치로 되어 있다. 자, 하늘에 있는 이치는 천리라고 하죠. 땅의 이치는 질이죠. 사람의 이치는 돌이고 윤리고 그죠? 의리고 몸에도 이치가 있죠. 생리가 있죠. 몸에 만물에는요 물리가 있죠. 글에는 문리가 있죠. 그 대학에 물리과가 있는 문리대학도 있잖아. 인문학. 이 이치가 두피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내다. 아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